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통신비 인하 정책 1년입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강하게 추진해왔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다소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요?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낮 길이는 14시간 46분입니다. 그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맑은데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춘천 31도, 대전이 30도, 전주, 부산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노래 맥스플라이의 Stars in the Sky 띄워드리면서 2018년 6월 21일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문재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시행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전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시장에서 기업들은 너무하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보편요금제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고 국회에서 통과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통신비 절감 대책 무엇이 더 다듬어져야 할지 관련 내용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보편요금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네. 보편요금제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이제 국회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보편요금제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보편요금제라는 건 이제 월 2만 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기가 그리고 음성 1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고요. 이번에 보편요금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부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대쪽이나 통신사 쪽에서는 기업의 이제 영업의 자유를 좀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도 쉽지 않을 것만으로는 예상되지만 그래도 이제 가계통신비 부담이 워낙 국민들의 삶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는 이 통신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르는 뭐 보편 요금제 이런 것과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뭐 해외의 경우에는요, 2만 원대에 데이터를 5기가에서 10기가까지 주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싼 요금제가 3만 3천 원짜리인데 300메가바이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외국에 비해서 너무 적고 실제 이번에 보편요금제 안도 1기가바이트인데 1기가는 좀 너무 적다. 사실 지금 이미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한 달에 6기가 정도 쓴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2기가 이상은 줘야 외국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좀 부담 없이 데이터를 쓰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 3만 원대 요금제 아까 뭐 300메가요? 사실 네. 300메가바이트면은 동영상 몇 분만 보면은 금방 소모되는 데이터인데 많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이 되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실제로 이제 알뜰폰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통 3, 4보다는 더 저렴한, 그래서 보편 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들 많이 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소비자들의 이제 선택의 자유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통신 3, 4의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 또는 통신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굳이 알뜰폰으로 가지 않고 이동통신 3, 4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저가 요금제를 또 별도로 준비하고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 요금제 관련된 내용 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니까 알뜰폰 업계에서는 우리를 그 일반 이동통신사 요금제 대항해서 좀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키운 거 아니냐. 그러면 보편 요금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알뜰폰 업계를 육성해서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그 가격 경쟁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권 영역도 사실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알뜰폰은 이제 지금 이통통신 3사에 비해서 예. 상당히 뭐 초기 자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음흠. 여기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이제 그것과는 또 동시에 소비자들이 이제 이통 3사에서 이제 저가 요금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보편 요금제와 같은 정책을 내는 건 또 별도로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봤다. 소비자들이 또 여러 가지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는데 네. 이거는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 요금제가 통과되기만을 그냥 마음 놓고 바라보기보다는 그게 완전히 통과되기 전까지 이동통신사들과 협상을 통해서 지금 요금제를 좀 개선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실제 이제 보편 요금제 도입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후부터 예. LG U+라든가 KT 같은 이제 요금 그 통신사들은 실제 자체적으로 이제 보편 요금제는 못 미치지만 이제 그에 준하는 저가 요금제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 보편 요금제에 대한 시도가 없었다면 이런 저가 요금제를 통한 경쟁이라든지 또는 통신사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내진 않았을 거다. 예. 계속 고가 요금제를 통한 경쟁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제 많은 그 고가 요금제들을 써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보편 요금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저가 요금제를 통한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네. 그 참여연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습니까? 네, 뭐 지난해 6월 22일이죠. 아마 그때 대통령 인수위 격인 이제 국정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죠. 저희는 기본료 폐지라든가 이런 애초에 이제 공약이 좀 후퇴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제 지난 정부들에 비하면 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상당히 애를 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뭐 인수위 과정 그리고 공약에 담겼던 내용보다는 좀 약하지만 뭐 선택 약정 할인율 뭐 20%에서 25%로 오른 것들, 뭐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시행됐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 선택 약정 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 한 6개월 만에 1,000만 명을 지금 돌파했다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130만 명 정도 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좀 혜택을 받으실 이제 기초노령연금 받으신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요금 이제 인하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요금 인하 혜택을 그 체감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앞선 정부에서도 이런 요금 할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고 그리고 알뜰폰 업계도 그쯤에서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 결국 그 공약사항,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사항을 대부분 좀 수위를 조절하면서 타협을 그렇죠. 했다는 네. 그런 비판도 받아왔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도 많아요. 사실 주변에 물어봐도 통신비가 내가 많이 줄어들었나 이렇게 딱 질문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보시면 2016년에 한 가구당 월 14만 4천 원 정도 통신비로 지출한다. 예. 그러다 이제 2017년에
13만 8천 원으로 한 6천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체감할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18년, 2019년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이제 지금같이 계속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이런 정책 하에서는 예. 이제 저가 요금제나 이런 할인 혜택들을 많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고가 요금제로 쓰실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먹기로 쓰실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한 사실 그 통신비가 획기적으로 인하되는 이런 효과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통신 서비스도 이제 국민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그런 기조에서 이런 통신비 인하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나아갈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일부 야당에서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을 보니까 통신비 부담을 좀 줄여준다고 하지만 그 이통사들이 매출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도 하락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뭐 소비자가 있어야 사실 통신사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도 통신 서비스는 아무래도 다른 사업과는 좀 달리 공공성이 좀 있다. 그리고 국민 경제와의 조화를 이룰 필요도 있다. 이런 판시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계 지출 비중이나 또는 부채 같은 이제 서민들의 각종 삶의 지표가 사실 나빠지고 있잖아요. 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통신사들은 막대한 마케팅비라든가 배당금 같은 것들 지급하면서도 연 4조 원대 영업이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네. 지난 2014년도에 당시에 그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지금 좀 유명무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기간 일몰 기간이 끝나서 네, 더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뭐 그 당시에도 실제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되면 여러 가지 보조금 불법적인 보조금이라든가 좀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런 것들 이제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겠냐 기대했는데 예.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소비자 부담 완화라든지 저가 요금제를 통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네, 저희는 뭐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보편 요금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의결해서 통과를 했고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나오길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이었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미스 미스터의 널 차버리겠어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맛있는 여행 코너에서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에서는 안전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2부 이어갑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핌의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의 여행지 추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핀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처음 연결되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재예요, 절기상. 그래서 낮이 굉장히 길고 더운데 이런 여름의 초입에 있는 이 순간에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좀 더우니까 좀 시원한 곳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바로 원주로 가볼까 합니다. 아, 강원도 원주. 네, 원주는 아직 시원한 날씨로 유지되기 때문에 좀 더위를 피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수도는 원주는 또 수도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좀 찾아보니까 드라마 그리고 광고 촬영지로도 유명하고요. 또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어딥니까?
네, 바로 뮤지엄 산이라는 곳인데요. 네. 그 공유 배우가 나오는 커피 광고와 그 이재훈 씨와 신민아 씨가 나온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어허. 그 이국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기가 어디지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외국인가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이라는 곳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한 큰 그 제재회사가 만든 뮤지엄이에요. 어허. 그리고 안도 다다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도 다다오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 건축가가 있어요. 네. 그 건축가가 지었기 때문에 뮤지엄 내부도 중요하지만 그 뮤지엄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이게 그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의 그 멋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뮤지엄입니다. 네. 저도 지금 인터넷에서 뮤지엄 산 검색해서 네. 보고 있는데 야, 여기 드라마 전 당연히 외국인 줄 알았거든요. 그쵸, 굉장히 외국 같죠. 예, 이국적이고 평소에 우리 수도권에서 그 보지 못했던 이런 장면들이니까. 네. 그리고 아까 안쪽도 중요하지만 외부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빨간색 구조물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도 있고요. 아마 지금 그쵸. 청취자 여러분들 뮤지엄산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안도 다다오가 일본 건축가라서 예. 아 우리나라 건축을 잘 알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뮤지엄산은 특별히 안도 다다오가 한국의 돌인 해미석, 파주석, 귀뢰석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를 이용했는데 이 네. 콘크리트에 들어간 시멘트도 강원도의 것이라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야,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사실 관심 없으면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네. 돌도 굉장히 많이 쓰였네요. 뮤지엄산 그 외벽도 다 돌로 이렇게 차곡차곡. 네, 맞아요. 그게 다 우리나라 전통 돌이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 까맣게 보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게 해미석이라는 까만 돌이 다 바닥을 깔고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다 그래서 자연들이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생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저는 물이 까만가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자갈 같은 까만 돌들이 네. 하나씩 다 깔려있네요, 바닥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사진만 봐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뮤지엄 산인데 네. 이것뿐 아니라 또 재밌는 체험거리도 있다고 해요. 출렁다리 네. 요즘에 뭐 여러 지역에서 인기라고 하는데 원주에 네.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예요? 네, 맞아요. 원주가 요즘에는 사실 파주에 있는 출렁다리도 인기고 그렇죠. 전국에 한 50여 개의 출렁다리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출렁다리의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사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거든요. 근데 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는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풍광이 정말 아름답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이제 가족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단 왕복을 하실 수 없고 그 일방 통행만 가능합니다. 아, 하지만 그래요? 평일에는 예. 네, 평일에는 이제 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일에 가실 길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네. 그 이제 출렁다리에 올라가면 이제 무서워서 이제 소리를 들으시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안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걱정 없이 네. 다니셔도 좋습니다. 아, 주말에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아지니까 왕복을 못하게 해놨나 보죠. 평일에 네, 사람이 맞아요. 없으니까. 그 이제 일방통행을 했고 지금은 사실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네. 곧 이제 유료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유료로 전환되시기 전에 빨리 다녀오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소금산 출렁다리 검색해보니까 파란색 그 지지대 난간에다가 빨간색 바닥을 깔아놨는데 네. 바닥이 뚫려서 보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와. 바닥이 투명하게 보이게 만들었기 네.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바닥을 절대 보지 않고 앞으로만 신나게 걸어가시기도 하는데 예. 아래를 보면 또 그 강이 흐르면서 그 풍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네. 조금 용기를 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유, 저는 출렁다리는 그냥 사진으로 구경하는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아우 너무 무섭네요. 예쁘긴 해요. 네. 멋있긴 한데. 네, 자 그리고 맞아요. 저같이 이렇게 높은 거 무서워하는 분들은 뭐 레일바이크라든지 풍경열차 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레이바이크도 레이바이크 전국에 다 있는데 흔한데 아무데나 찾을 수 있는 여행객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특별하게 그 원주에 있는 레일바이크는 좀 특별한데요. 뭐 보통은 다 레일바이크 자전거 같은 것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한쪽 방향, 그러니까 관현역에서 판대역으로 갈 때는 풍력열차를 이용하시고 판대역에서 관현역을 이용하실 때는 레일바이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게 올 때 갈 때를 다르게 풍광을 즐기실 수 있고 또 갈 때 힘을 다 빼놓으면 또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일리가 있네요. 그런, 예.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갈 때는 풍경열차를 타고 조금 편안하게 즐기시고 돌아오실 때는 레일바이크를 타셔서 이제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게끔 했는데 예. 또 특별히 여기 원주에 있는 레일바이크는 여자도 운행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만든 특수로 재질로 만든 레일바이크예요. 예. 다른 데서 레일바이크 너무 힘들어서 잘 하기 싫던데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네. 너무 가벼워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말고 오시면 됩니다. 그거 잘해놨네요. 네. 사실 우리가 네. 좀 뭐랄까요. 흔한 표현으로 허벅지가 터질 듯이 아프다 막 이렇게 막 페달을 굴러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네. 뭐 쉽게 구를 수 있다고 하니까 재밌게 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네. 이렇게 구경도 하고 뭐 몸도 움직이면서 체험을 했다면은 먹을 것을 찾아봐야 네, 되잖아요. 원주 맞아요. 음식 먹을 거 많죠? 엄청 먹을 거 많고요. 예. 사실 뭐 소고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소고기 구이를 드셔도 좋은데 예. 사실 원주 강원도 하면 막국수도 빼놓을 수 없고 소고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원주에서만 육회 막국수를 먹고 볼 수 있어요. 육회 막국수? 특이하죠? 예. 처음 들어보셨죠?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육회와 막국수의 조화를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흔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신선한 소고기와 그 막국수의 그 매콤달콤한 소스가 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특별히 또 이 막국수에는 육수가 차가운 육수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차가운 육수 국물에 그 매콤달콤한 소스와 또 그 신선한 육회가 어우러진 막국수를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원주에서 내가 좀 특별한 음식을 먹어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음식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소고기 구이나 뭐 다른 전골이나 뭐 이런 것보다 육회 막국수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저 아까부터 계속 여행지 포인트마다 추천해주신 네. 거 다 검색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거 육회 막국수 검색했는데 괜히 검색했어요. 아 이렇게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예, 보이죠. 지금 사실 실제로도 맛보면 막국수랑 육회랑 되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육회의 고소함과 예. 막국수의 고소함이 조화를 되게 잘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추하는 음식입니다. 원주에서. 저는 당연히 좋아하고 먹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막국수나 네. 육회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뭐 먹을거리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그거는 뭐 어떤 걸 추천해드리고 싶으냐면요. 예.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주만의 만두 전골이 있어요. 만두 전골. 네, 만두 전골인데 위에는 이제 당연히 신선한 소고기가 점여서 네. 올라가기 때문에 샤브샤브 고기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소화가 잘 불편한 어르신도 드실 수 있고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네. 이게 노란 그 계란 지단이랑 버섯, 각종 버섯들 그다음에 맑은 사골 국물에 이제 끓이는 거기 때문에 맵지도 네. 않고요. 어린이나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다 입맛에 맞게끔 나온 만두 전골이기 네. 때문에 그것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좋네요. 지금 운전하면서 혹은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머릿속에 음식이 완전 자세히 그려질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아유 먹을 거는 여기까지 들어야겠고요. 아유 너무 힘드네요. 네. 저 배고파서 그런지. 여행에서 먹을 게 제일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자 그리고 원주까지 갔는데 거기 네. 주변에 또 볼만한 것들 안 보고 올 수 없는 것들 있다면 또 추천 좀 해주시죠. 그 바로 옆에 원주 그 출렁다리랑 레일바이크 옆에 오크밸리 워터파크가 있어요. 네. 오크밸리라는 큰 리조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워터파크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여름이고 시원한 여행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중에서도 워터파크를 추천해드리는데 네. 이 워터파크가 사실 엄청 비싸잖아요. 아유, 비싸요. 우리나라에도 워터파크가 정말 많지만
예. 근데 오크밸리는 되게 저렴한 워터파크로 가성비가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 외부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는데 뭐 또 물론 이제 워터파크만의 그 미끄럼틀도 있고 되게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타 워터파크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네. 뭐 신용카드들에 관해서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아이들과 가기에 좀 워터파크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오크밸리 워터파크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 워터파크도 뿐만 아니라 이 오크밸리 안에는 이제 산책로도 많고요. 그 이제 그 무슨 조각공원 네. 이런 공원들도 많기 때문에 오크밸리에서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행을 하는 것도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네. 휴가 계획 세우시거나 혹은 아직 어디로 갈지 못 정하신 분들은 가까운 강원도 원주를 찾아서 네. 마지막에 오크밸리 가서 아이들과 물놀이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추천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핌의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였고요. 아, 거미의 놀러 가자 듣고 잠시 뒤에 뵙죠. 투데이 안전 톡톡. 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양천 소방서 이예지 반장과 함께 안전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14일에 그 기아 자동차 2005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제작된 그랜드 카니발 차량 21만 2천 대가 에어컨 제작 결함으로 화재 위험이 있다는 뉴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해당 차량이 에어컨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 장치 릴레이 박스로 이제 떨어지면서 전기 쇼트로 인해 불이 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에 불이 나기도 했나요? 네, 실제로 이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서 최근 2년간 불이 잇따라 났어요. 아. 저희가 불이 나면 이제 불을 끄는 것 외에 화재 조사팀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화재 현장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면서 불을 끈 후에 왜 불이 났는지 화재 원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차량 화재가 꾸준히 있기는 했지만 유독 해당 모델 차량의 비슷한 부위에서 불이 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있는 양천소방서에서도 이 그랜드 카니발에 불이 나서 이제 출동한 적이 있어 조사를 나가셨던 대원분들이 실제 차량 화재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국토부사나 교통안전공단에 10여 건의 제작 결함 조사를 의뢰를 했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진행된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실제 결함 가능성이 확인됐고요. 그렇군요. 아, 화재 원인 조사 일도 소방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차주들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이용했을 건데 리콜은 되는 거죠? 네, 이제 지정 서비스 센터와 정비 공장에서 무상 제품 교환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차가 리콜 대상인지 헷갈린다 좀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 www.cacap.go.kr 리콜 대상 차량 종류 등 이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10일 그리고부터 2014년 4월 11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카니발 차주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 앞두고 장거리 운행 많이들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차량 관리 좀 더 각별히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차량 화재 사건도 종종 있죠. 네, 이제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매년 5천여 건 하루 이제 평균 15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원인 순으로는 엔진 과열, 연료 누설과 같은 기계적 결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요인, 담배꽁초와 같은 부주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름이 되면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가 늘어나죠. 에어컨을 장시간으로 이제 세게 틀어놓거나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 주행할 때 엔진에 무리가 생겨서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냉각수 엔진 오일 점검은 뭐 많은 분들이 잘 하실 테고 이외에도 깜빡할 수 있는 차량 화재 예방법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차할 때 외부만 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먼저 좀 세차 시 자동차 내부 엔진룸 청소와 관리를 좀 해주세요. 아하. 안에 쌓인 먼지에 이제 엔진 과열 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엔진룸을 닦다 보면 엔진 오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차량 내부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수많은 전선이 있는데요. 이걸 정기적인 배선 점검으로 낡고 부식된 배선은 교체하고 좀 배선 개조 이런 등 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주차를 하고 난 자리도 주기적으로 좀 보셔서 기름이 새진 않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차량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는 사용자가 좀 조심을 해도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뭐 차량 후기나 각종 정보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뭐 차량 내 라이터, 뭐 스프레이 등 인화물질을 좀 두지 말고 차량 내 소화기 비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조심하더라도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고 우선 시동을 끈 뒤에 차에서 내려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예. 이때 또 연기가 나는 곳을 맨손으로 이제 궁금해서 열어본다거나 대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무심코 손을 대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소방차가 도착 전까지 이제 차량에 소화기가 있다면 화재 진압 수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차량을 어디다 급하게 세우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피했는데 하필 그곳이 뭐 주유소 근처라든지 인화성 물질이 많은 곳이면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만약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지 못했다면 주변 차량과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피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연료로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으면 사실 저희가 비치한 차량용 작은 소화기는 무용지물이에요. 휘발유, 가스 등 이제 불길이 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차량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대피해서 119 신고하시고 상황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차량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대처 방법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예지 반장이었습니다. 6월 21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